재호는 휴학을 하고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. 딱히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었고 그냥 하는 일이 잘 안 풀린다거나 마음에 안정이 나거나 뭐 대충 그런 것들. 그냥 잠깐의 도피처가 필요했지만 놀기만 하자니 그건 그것대로 불편했을 테다. 그저 차가운 물에 손을 넣고 일을 할 때면 그런 불편한 생각을 잊어버리기에 좋았을 테고. 허구한 날 일저지르는 다른 알바생 갈구는 것도 재밌었을 거다. 아씨, 야 이 새끼야, 너는 뭐 일을 그딴 식으로 하냐? 죄송합니다. 짜샤,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. 재훈도 자기가 하는 말이 남들이 보기에 얼마나 병신 같아 보일지는 안다만 그래도 상관없었다. 뭐 평생 여기 있을 것도 아닌데 잠깐 기분 푸는 거지 뭐. 너는 항상 너무 느리단 말이야. 먼저 뭘 해야 할지 생각하고 후딱후딱 끝내야지. 재훈의 말은 맞았다. 간단하게 끝내고 아닌 건 아니게. 그리고 그것이 재훈이 불편한 이유였다. 그리고 너 왜 네가 그릇 자주 깨먹는지 알아? 딴 생각해서요? 그래 이 새끼야, 매사에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야. 설거지 할 때는 그릇만 신경 쓰란 말이야. 재훈의 말은 맞았다. 그리고 그것이 재훈이 불편한 이유였다. 다음날 그 새끼는 또 그릇을 깨먹었다. 하 씨발, 장난치냐? 너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? 죄송합니다. 너 또 딴 생각했지? 너 일로 와봐.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? 아니 욕하려는 게 아니니까 솔직하게 말해봐. 저는 그릇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. 뭐? 그게 그릇을 생각할 틈이 없어요. 그게 말이에요, 아무리 노력해도 그릇이 머리에 안 들어와요. 그게 무슨 소리야? 아니에요, 다음부터는 그릇 깰 일 없을 거예요. 다음날 그 새끼는 오지 않았다. 간단한 건 간단하게 끝내고 아닌 건 아니게. 재훈의 말은 맞았다. 그리고 그것이 재훈이 불편한 이유였다. 재훈은 휴학을 하고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. 딱히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었고 그릇을 닦는 것이... 그릇을 닦는 건 정말 알기 쉬워서 좋다. 조금만 신경 쓰고 더러운 것들을 닦아내면 바로 깨끗해진 그릇이 나를 반겨주니까. 반면에 말이야, 내가 하고 싶은 건... 깨져버린 접시를 보니까 이제야 그 새끼가 왜 계속 접시를 깨먹었는지 짐작이 갔다. 그릇에만 신경 쓰면 그릇을 깨먹을 일이 없겠지.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. 재훈은 그저 차가운 물에 손을 넣고 일을 했다면 분명히 그런 불편한 생각을 잊어버리게 좋았을 텐데 오히려 오늘은 그 반대다. 차가운 물이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으니까.